근데 나머지 정리를 끝낼 거예요. 네?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 아, 좋아요. 그렇잖아. 그 다음 인수분해니까. 자, 오늘 할첫 번째 얘기는요. 인수정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인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에서는 약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에서는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고백골로 다 표현 가능할 때, 각각의 식들을 인수라 부를 겁니다. 오케이? 될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수분해라는 게 진행이 되죠. 거기서 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건데, 중요합니다. 인수분해라는 건. 오케이? 자,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봐봐. 먼저 정리부터 할게. 인수정리의 의미부터 갈게요. 자, 다항식 px가, 오케이? p알파가 0이면, 오케이? 즉, 알파를 넣었을 때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px를 뭘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가 0이었던 거잖아. 근데 알파를 넣었을 때 0이었다는 건 여기에 x-알파니까? 즉, 그지? 그럼 이렇게가 죽잖아. 그럼 x-알파 곱하기 뭐로 쓸수 있지? 맞아? 그러면 px는 x-알파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난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자, 반대로. 거꾸로요. px가 1차식 뭘로?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똑같은 얘기로 p알파는 0일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됐어요? 될까요? 즉, 요렇게 고백골로 나타나 있을 때, 오케이? 이런 상황일 때 x-알파는 다항식 px의 인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될까요? 되니? 자,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 즉, 뭘쓸 거야?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걸쓸 겁니다. 알겠죠? 돼요? 자, 인수 정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그 표현을 보고, 얘는 그래서 인수네? 나누어 떨어지네? 나머지가 0이네?를 바로 쓰라는 거야. 오케이? 즉, px의 인수가 뭐임을, x-알파임을 나타내는 표현에 관한 얘기야. 되니? 첫 번째.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0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인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뭐, p알파가 몇이다? 0이다. 같은 얘기겠죠. 됐어요? 세 번째. px가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이세 개가 모두 똑같은 얘기라고. 오케이? 될까요? 됐죠? 결국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나머지가 0임을 이용할 겁니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돼요? 봐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오케이.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오케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진다. 오케이.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갔잖아. 풀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1로 두번 나누기가 가능해요. 두번다 나머지가 몇일 때야? 0이 될 때야, 그죠? 그럼 x-1이 1차식이잖아. 네. 두번 나눌 건데, 뭘로 할 거야? 조리제법을 쓸 때도 있어요. 조리제법을 두번 나눈 게 가능하니까, 얘도 두번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1a, b, 2를. 1로 한번 했어. 1,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b 플러스 1, a 더하기 b 플러스 1. 그래서 a 더하기 b 플러스 3. 얘가 일단 0이어야 될 거야, 그치? 한번더 해도 된다면. 1,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b 플러스 3인데 이것도 0이라면. 자, 정리할게요. a 더하기 b는 마삼이야, 그치? 2a 더하기 b도 마삼이야, 그치? 네. 두개 빼면 A는 0, B는 마삼.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네. 아니면 두 번째, 얘가 인수라면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가 X-1의 제곱 곱하기 어떤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3차잖아. 얘가 2차지. 그럼 2차 곱하기 몇 차가 3차가 돼? 1차. 1차지. 3차는 계속 1이니까 X 플러스 K 뭐 이렇게 놓을게요. 돼요? 그럼 요식이랑 요식이랑 같다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 더하기 k. 그죠? 돼요? 3승. k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k 마이너스 2x제곱. 그죠? 마이너스 2kx 더하기 x. 1 마이너스 2kx 플러스 k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a랑 k 마이너스 2랑 같고, B랑 1-2K랑 같고, 그죠? E랑 K랑 같잖아. K가 2네? 그럼 2 집어넣으면 B는 마삼. 2 집어넣으면 K, A는 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원하는 대로. 오케이? 될까요? 네. 이해가? 네. 자, 두 번째.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보고 뭘할 거냐면, 다항식을 추론할 거야.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주어줘. 첫 번째,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오케이. p알파는 p 베타는 p 감마래.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쓸 거야.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감마를 넣든 값이 같다는 거잖아. px는 3차항의 계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감마를 넣든 몰라. k로 같을 거야. 그럼 알파 넣으면 얘 0이잖아. 네. 그러니까 k만 남지. 베타 넣어도 0이니까 k만 남지. 감마 넣어도 0이니까 k만 남지. 요렇게 식을 쓸 거야.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뭔가 더 있을 거고, 그걸 연립해서 a와 k를 구하겠죠. 돼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이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줬어. p알파는 알파래. p베타는 베타래. p감마는 감마래. 그럼 알파를 넣으면 알파, 베타를 넣으면 베타, 감마를 넣으면 감마라며.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3차항의 계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감마를 넣든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이러면 되죠. 알파 넣으면 죽고 알파잖아. 베타 넣으면 죽고 알파잖아. 아니 베타잖아. 감마 넣으면 죽고 감마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계속 3차 상황식 PX에 대해서 P알파가 2-알파 제곱이래. P베타가 2-베타 제곱이래. P감마가 2-감마 제곱이래.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PX는 3차에 계속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감마를 넣든 2-x제곱이라는 거. 돼요? 네. 오케이. 근데 항상 이게 맞아야 돼. 3차고 3개에 대한 정보야. 3차인데 2개밖에 없어. 그럼 쓸 수 없어. 차수랑 주어진 그 항에 대한 정보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 오케이? 요렇게 식을 설정하자는 얘기야. 이 상황을 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얘기야. 이 봐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 했잖아. 그리고 x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 되니? 그럼 이렇게 갈 거야. 이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었다는 건 f1은 1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1 넣으면 1이었다는 얘기죠. x-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였다는 건 f2가 2였다는 얘기 아니야? f3이 3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fx는 3차의 개수가 1이고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x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식을 세워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F4인 거죠. 그럼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4죠. 10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얘기야. 알겠니? 네. 됐어요? 됐니? 네. 자, 마지막. 이건 인수정리가 아니라 수의 나눗셈을 식의 나눗셈으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뭐야? 라고 물어. 되니? 얘도 나머지만 물어요. 근데 수가 매우 복잡해서 나누는 게 어려운 상황이야. 오케이? 이게 문제야. 복잡해서. 근데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편한 수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보일 거야. 뭐가 편할지. 문제를 딱 보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T라고 치환했겠죠? T라고 쓸게요. 그럼 T에 관한 식의 나눗셈으로 해결하세요. 이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즉 나누는 식이 뭐가 되니까 0인 T를 대입해서 뭘 구할 거야? R을 구할 거야. 됐니? 됐니? 근데 이게 관건이야. R이 정말 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머지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이야. 무슨 얘기냐면 봐. R을 구했어. 예를 들어 뭐 X 2022승 오케이? 플러스 X 플러스 1을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게. 나한테 3의 2022승 플러스 3 더하기 1을 오케이?
3의 제곱, 뭐 이렇게 놓을게요. 3의 3승이라 놓자. 오케이? 2로 나눈 나머지를. 예를 들어. 오케이? 될까? 2022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걸 구한 다음에 또 2로 나눠야 되잖아. 못 해먹겠다, 이거. 2가 아니라 4로 갑시다. 오케이? 돼요? 마이너스 2로 갈게요. 됐죠? 됐나? 저 그래서 여기서 틀어. X를 3을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T의 2022승 더하기 T의 3승 빼기 2를 T 플러스 1로 나는 나머지로 바꿨어. 여기까지 됐죠? 될까? 아, 네. 여기까지요? 네. 그러면 얘는 할수 있다고. T의 2022승 더하기 T의 3승 빼기 2는 T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T에다가 몇을 대입할 거야? 얘가 0 되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그치, 1, 빼기, 1, 빼기, 2지. 그니까 R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정리하면.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4로 나눈 나머지가 음수가 돼? 안 된다는 거야. 식에서는 오케이인데, 식은 오케이인데,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RE, 오케이? 항상 0보다는 크고 낮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야. 안아서가 문제인 거야. 0보단 커 나타야 되는데 아니었다고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R에다가 뭐 플러스라든 마이너스라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뿔마 나누는 수에 대수를 더하거나 빼줘서 해서 오케이? 이게 요 사이에 있도록 범위에 뭐 하도록 들어가도록 조정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고 나누는 수는 4죠.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2지. 맞지? 그럼 2는 0과 4 사이가 맞잖아. 답은 몇이야? 2야. 그래서 4에 배수 4를 더해준 거죠. 4 곱하기 1이랑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11 곱하기 5의 11승은 2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5랑 24는 연관이 없어요. 그죠? 네. 아, 근데 이게 있죠. 5의 제곱이 몇이죠? 25. 25지. 네. 그럼 24는 25에서 25 빼기 1이지. 네. 그럼 이렇게 할 거야. 11 곱하기 5 곱하기 5에 10승 돼요? 55지 얘는 5의 제곱에 5승 돼요?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즉, 55 곱하기 25의 5승이지. 자, 25를 T라 놓을게. 됐니? 그럼 55 T의 5승 됐나? 응. 24로 나눴을 때, 즉, t는, 24는, t 빼기 1이잖아. t-1에 곱하기 몫이 있고, 나머지 r이 있을 거 아니야. t 자리에 몇 넣어? 1을 넣겠지. 그럼 55는 r이지. 근데 이게 24보다 크잖아. 그러면 나머지로서의 작용을 못 하지. 맞니? 그럼 24를 한번 빼줘봐. 55 빼기 24는 21이지. 아니, 31이지. 아직 안 되지? 그럼 곱하기 2를 해서 빼줘봐.
한번더 빼, 24를. 그럼 7 되지. 맞지? 어떻게 해서 지금 아니, 두배한걸 빼라고, 새끼야. 55 빼기 48이잖아, 그러면. 그럼 7이잖아. 24의 배수를 빼줬지. 7이 됐지. 7은 0과 24 사이에 있지. 그 나머지가 7인 거야.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 아, 새끼, 0보다 크거나 없고,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라고. 그 범위 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아, 지금 뭘 들은 거야? 아니, 이게 마지막에 뭐? 이해했어. 해봐, 이제. 정리합시다.